네, 특혜 입학을 했다고 한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이화여대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따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 자신은 F학점을 받아서 사실상 학교 다니는 걸 포기했는데도 학점이 나와서 의아했다고 합니다. 네, 정유라 씨는 최경희 당시 이대 총장과 한번 만났다고도 했는데 최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 씨를 본 적도 없다고 했죠. 위증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정유라 씨는 수업에 나가지 않아 학점 취득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2015년 이대 입학 후 작년까지 잇따라 F학점을 받았고 자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.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어. 재적은커녕 학점이 나와 자신도 의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신은 관련이 없고 모든 게 어머니 최순실 씨와 이대 측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총장과 류철균 교수는 만났다고 말했습니다. 최경희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정 씨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.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? 네, 전혀 몰랐습니다.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최경희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 특검팀은 조만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을 불러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과정,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특검팀은 또 정 씨가 이대 합격 사실을 합격자 발표 전에 알고 있었다는 장시호 씨의 진술에 따라 합격자 정보 유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